매장에서 고객들이 옷을 받아보고 잘 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매장에서 이제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좋은 옷, 일단 옷이 나왔을 때 이뻐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옷 괜찮다, 이쁘다 하는 어떤 그런 호감을 좀 드릴 수 있는 좋은 옷은 뭐 일단 자기 몸에 딱 맞아가지고 편하면은 제일 좋은 옷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형에 맞게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걸 최고 좋은 옷이겠죠. 이 업에 근무한 거는 83년부터 만 40년입니다. 의류 생산에 종사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좀 넘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죠. 내가 만족해야 또 소비자들도 만족할 거 아니에요. 버릴 때도 정말 그냥 쉽게 못 버리는 그런 옷. 딱히 뭐 보람이라기보다 그냥 자부심. 발과 손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그게 오래된 기술이고요. 저는 일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재밌어요, 사실. 정성을 들여서 만든 옷, 결국은 고객한테 사랑받는 옷,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 검사 입장에서는 뭐 재단에서 그냥 봉제도 잘 나와야 완성도 잘한다라고 하는 거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에 인정하는데 완성에서도 그러니까 다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최종 내가 하는 얘기 무슨 공장에서 출고 이전에 어떤 그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심스럽게. 저희 업은 실제 봉제 업이지만 실제 봉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식구들하고 어떤 소통하고 어떤 뭐 그 환경적인 부분, 안정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그 어떤 메시지 방향에 따라서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품질도 그렇고 안정된 어떤 그 효율. 거기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크게 무리 없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시생산 의뢰를 저쪽에 해옵니다. 그러면 그 시생산 하는 원단 사양, 모든 부자재, 그 매칭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자재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원단이 변하는 거, 옷을 만드는 과정에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어떤 프레스 공정에 이제 변하는 거가 원단의 어떤 봉제성, 원단의 물성을 이제 파악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동시에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원단에 대한 물성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정장을 만들 때는 이제 패턴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 CAD에 입력해서 봉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데 커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피해도 입을 수 있거든요. 봉제나 뭐 완성이나 이런 데서 물 흐르듯이 일이 잘 흘러가도록 이 CFC의 첫 공정인 저희 이제 CAD 시대의 업무거든요. 우선 뭐 사양 패턴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원단이라든가 부자재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준비됐을 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저희 CAD실에서 잘 돼야 재단도 잘 되고 봉제, 완성 다 잘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초가 됩니다. 재단 과정에서 가장 포인트로 보는 부분은 연단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단이라고 뭐냐면 한 장 깔고 또 배덮어서 갈고 또 깔고 할 때 좌우 어떤 장력, 힘. 이 원단 소재 좋으면 좋을수록 원단 자체가 어떤 신축성도 있고 또 중량도 있고 그 깔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얼마만큼 컨디션 좋게 자연스럽게 연단을 해줬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빨리 스피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원단 특성에 맞게 연단을 좀 잘 균일하게 깔아주느냐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코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팅 자동 재단기의 이제 컨디션 상태죠. 날이 제대로 서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칼날 마모 상태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커팅되고 하는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연단 쪽에서만 크게 무리 없으면 뭐 그냥 커팅이 된다라고 될 것 같고 본연의 그 목적을 맞게 일단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거 최우선이고 뭐 손놀림도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주죠. 저는 일단은 재밌어요, 사실.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로 와서 그런지 새로운 거를 또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공정을 배운다는 게요, 그 재밌거든요. 그 과정이. 저도 처음에는 무기능으로 인해서 입사를 했고 그 수십 년간에 거쳐온 저 손을 거쳐서 지나가는 옷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한 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또 다음 공정을 또 하나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제 입장이 제 자리가 되었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전체 관리를 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사원들은 1인 1공정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공정자가 안 나왔으면 옆 공정자가 이 공정을 할 수 있게끔 생산이나 품질에 그닥 흐트러짐 없이 되고 있는 라인입니다.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제가 봉제공장 맡고 있는 게 그 자부심입니다. 공정 쪽에서는 정해진 게 재단 쪽에서 정밀재단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낫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박음선 쪽에 포인트를 같이 맞춰주고 무리 없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재 특성에 따라서 그 미싱할 때 어떤 박음 속도, RPM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박음질을 하는 부분, 그 숙련이 중요하지만은 온다 소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노하우, 감각, 그다음에 어떤 그때 많은 어떤 경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봉제라는 거는 기능이다. 발과 손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발 따로 손 따로 갈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발과 손이 동작이 함께 이루어져야 옷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만들면 분량이 안 나고 이쁜 옷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식장에 가면 신부가 미운 신부 있어요. 다 이쁘잖아. 화장해놓으니까.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 다 구겨지고 막 심하게 다 틀어진 것들 갖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손질을 하냐에 따라서 이쁜 신부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작업하기 전에 이 옷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이미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어야 돼. 만족하는 옷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테스트 해봐야지. 이제 옷을 평가하고 볼 때는 옷을 걸어놓고 실물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옷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행가에 걸었을 때 좌우에 어떤 대칭이 됐던 라펠로임이든 앞판이든 하여튼 편안하게 밑으로 좀 잘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을 누가 보더라도 옷 괜찮다, 이쁘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호감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옷이죠. 이 옷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정의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옷도 화려하진 않지만 옷이 굉장히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버릴 때도 정말 그냥 쉽게 못 버리는 그런 옷. 그런 어떤 옷을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옷. 간절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식구들하고의 어떤 팀워크,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셰프 씨는 뭐 전 상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 그 수준에 지금 와 있는데 엊그저께도 백화점 가서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뭐랄까 뿌듯하죠. 오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하여튼 오래 근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부분. 자녀들한테는 위대한 엄마죠. 한 직장에 30년씩 근무했다는 거는 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엄마가 된 거죠. 뭐 내 인생을 다 바친 시간이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지식한 부분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